자, 여러분들이 그 5호 16곡에 대해서 강의를 살펴보면은 대개 이런 표 하나 덜렁 던져주고 5호 16곡이 뭐 아주 혼란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보면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 하나 중요점을 얘기해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5호 16곡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줄기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전자가 들어가는 나라와 후자가 들어가는 나라를 보시면 됩니다. 전조가 있죠? 이 전조와 쌍벽을 이루는 후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진이 있죠? 그리고 거기 쌍벽을 이루는 후진이 있어요. 또한 여기 전연이 있고 후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량이 있고 후량이 있죠. 요런 나라들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방위의 개념을 띈 나라들, 남연, 북연, 서진, 남량, 서량. 요런 애들은 그냥 계열사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전량이 뭐 삼성전자라면 여기 뭐죠? 남량, 서량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삼성화재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얘들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후로 되어 있는 나라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5호 16곡의 스타트는 바로 이 유연이라는 사람이 끊게 됩니다. 유연이 누군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팔왕의 난을 설명드렸는데, 팔왕의 난, 성도왕 사마영에 휘하했던 흉노족 장수가 유연이라 그랬잖아요. 이 유연이 이 팔왕의 난으로 서진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한이 됩니다. 한. 자, 왜 한이라고 할까요? 자, 유연이 꼴에 지가 성씨가 유시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를 잇는다 해서 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연이 304년에 이 한나라를 세우게 돼요. 어디에? 여기. 이 지역에.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서진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저족 출신 중에 이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얘도 한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걸 성한이라고 그래요. 성한. 자, 성도 쪽에 성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가 되어서 이제부터 개나 소나 간판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연이 세웠던 이 한은 유연의 후손 때에 일어나서 조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조라는 나라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전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전조다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 다음에 또 후조라는 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라고 하는데 후대 역사가들이 뒤에 일어난 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 구별하려고 이걸 붙인 겁니다. 자, 여기서 가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이 그러니까 전조의 1대 황제가 되죠. 그리고 3대 황제는 이 유총이게 됩니다. 자, 유총이 어떤 인간이었죠? 지난 시간 팔왕의 난때그 서진의 황제, 회제와 민제를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린 왕이 유총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 유총이 죽고 나서 4대 황제 때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 5대로 오른 사람이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연에게는 이 갈족 유능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륵입니다. 성륵. 그리고 성륵에게는 육촌 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석호입니다. 이 석호는 굉장히 전투 능력이 뛰어나요. 성륵도 뛰어나지만 이 석호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성륵은 이 육촌 동생이었던 석호를 데리고 다니면서 힘을 키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나라 이름을 보지 마시고 지명을 봅니다. 요 평양이란 요 지역이 있죠. 자, 요 지역이 전조라는 나라의 그 수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4대 황제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가 5대 황제로 즉위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진압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 하면은 이 성륵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륵은 당연히 소코를 데려가서 함께 요 평양을 공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양을 공격하니까 이 반란군들이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이 이 유효에게 항복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코와 성륵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의사는 묻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한테 비로도 살려줄까 말까 한 판에 저 멀리 있는 유효에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갈족 오랑캐인 니들에게는 항복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륵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륵이 빡 도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도 니들 항복 받아줄 생각 없었어. 그래, 한번 어디 한번 뒤져봐라 이래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반란군들을.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유효에게 항복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유효 입장에서는 야, 걔들 다 항복하면 내 신하가 될 애들인데 네가 왜 마음대로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르기가 아이고 제가 이 잠깐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유효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아 됐고 넌 이제 뒤졌다. 넌 준비하고 있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륵과 소코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들도 힘이 꿀리지 않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륵이 에라 모르겠다 그럼 나도 황제 알란다 이러면서 그 지역에 나라를 세워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연이 세웠던 이 조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죠. 먼저 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조가 되고요. 반란을 진압했던 성륵이 나라를 세우니까 그게 후조가 돼요. 이렇게 후조와 전조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성안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랬죠. 얘들은 이제 세우는 전인데 그 존재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무렵에 이 장괴라는, 예, 짱괴가 아니고 장괴라는 한족이 여기에 전량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전량과 후량은요, 나라는 계속 등장을 하지만 이들이 잘나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원에 화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5호 16국에 어떤 헤게모리를 잡는 일은 없었어요. 변방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덜 쓰니까 나라가 존속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석호와 성륵이 그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전조는 후조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화북이 일대가 후조로 통일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후조에도 문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후조를 세운 사람은 성륵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육촌 동생이 석호예요. 그런데 이 석호가 전횡을 일삼는데 이 성륵이 자기가 의리 때문에 이 석호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쟤 빨리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러면 안 그러면 나중에 훗날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 성륵이 망설여요. 망설이는 바람에 성륵의 자신의 아들들은 이 석호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통째로 석호에게 빼앗겨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석호는 자신의 아들 중에 이 석세라는 애에게 이 다음 대권을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석세가 어린 꼬맹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승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어찌 피바람이 불다가 이 석지라는 애에게 가는데, 자, 여기서 석호의 양손자 중에 연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얘는 이름을 바꿔서 석민이라고 불렀는데 얘는 한족이에요. 한족이니까 이 석호 밑에서 출세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이 한족들이 갈족들에게 너무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봤겠죠. 결국 자기도 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민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결국 그 이 후조를 무너뜨리고 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염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족의 영웅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연민이 한족을 대신해서 복수한다고 이 갈족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놈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조는 이 연민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한때나마 이 화북 지역을 헤게머니를 잡고 통합했던 이 후조가 멸망하니까 또 나라가 분열돼서
여러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전량은 원래 흡수되지 않았다 그랬죠. 북원이라는 사람이 저족인데요. 이 사람이 전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나라 이름이 전진이 아니에요. 그냥 진이에요. 근데 다음에 또 진이 나타나니까 역사가들이 구별하려고 전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선비족이었던 모용황이라는 인물이 전연을 세우게 됩니다. 역시 나라 이름은 그냥 연이에요. 뒤에 후연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연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동진에서는 이 환운이라는 신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얘가 요 타이밍에 아까 여기 무슨 나라가 있다 그랬죠? 성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북벌을 해서 이 성한을 멸망시켜버리고 동진에 흡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후조가 멸망한 이후로는 이 판도가 요렇게 전량, 전진, 전년, 그리고 진, 여기는 동진이죠. 그리고 위에 이 다른 선비족, 탁발시 선비족들이 일으킨 대나라가 있었어요. 요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전진에 3대 황제 부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부견은요, 저족이죠. 자신에게 브레인으로 책사 왕맹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왕맹이 굉장히 똑똑하고요. 이 5호 16국이 상대적으로 역사에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이 왕맹은 거의 제갈량급의 인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팔로는 전년에서 귀순한 선비족 모용수. 얘는 선비족이에요. 그리고 왼팔로는 강족의 영웅 요장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견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부견은 저족이라 그랬어요. 자, 왕맹은 한족, 모용수는 선비족, 요장은 강족. 이거 완전 드림팀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자, 이 드림팀이 완전히 힘을 쭉쭉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부견이 북방을 통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후조 때는 여기 몇 나라가 살아있었잖아요. 전량이라든지. 그런데 이 부견 때는 싸그리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때 이 부견이 천하를 통일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왕맹이라는 신하가 부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맹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왕맹이 한 가지 예측을 하는데 부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동진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천하 통일의 욕심에 동진을 침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진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반면 우리 전진은 저족이 세운 나라지만 그 밑에 선비족과 이 강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통제를 하고 내실을 다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쪽으로 원정을 가지 말라고 왕맹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부견은 이걸 듣지 않아요. 왜? 자신 있는 거예요. 북방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북방이 훨씬 인구도 많고 경제도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남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83년에 있었던 이 비수대전이에요. 비수대전에 대해서는 제가 10분 중국사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 비수대전에서 전진은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자, 왕맹의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았던 거예요. 왜 졌을까요? 자, 전진의 군대가 승리하고 내려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대는 혼성부대라 그랬죠. 그래서 부견의 직속인 이 저족의 부대들이 싸움도 해야 되지만 다른 족들의 그 선비족이나 강족 부대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저족의 부대, 친위 부대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 통제를 받는 이 선비족이나 강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족을 위해 우리가 왜 싸우냐? 이런 생각을 선비족, 강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견의 직속 저족 부대가 비수에서 깨지자 이들은 힘을 합쳐 싸울 생각보다는 달아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략 거의 100만 대군이 내려왔지만 무참하게 동진의
8만 군데 정도에게 깨지게 돼요. 왜? 단합이 안 되니까 이들이 100만이 하나의 조족이라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혼성 부대다 보니까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던 겁니다. 왕맹의 말을 듣지 않았던 부견은 이 싸움 한 번으로 와해돼버려요. 왜냐하면 깨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다른 족들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저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부견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 바로 전진이죠. 아까 부견의 오른팔이 모용수라 그랬죠. 그리고 왼팔은 요장이라 그랬어요. 브레인은 왕맹인데 왕맹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 모용수가 패배한 비수에서 패배한 이 부견을 호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모용수의 아들과 측근들이 저거 끈 떨어졌는데 그냥 제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용수가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뭐 의리의 문제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 모용수가 아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귀순할 때 받아준 그 부견을 어떻게 배신하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부견에게 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다시 자기 선비족 지역으로 가서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보내지 마라. 쟤 보내면 안 온다. 이러는데 부견이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모용수는 자신의 선비족 지역에 가서 연나라를 세우게 돼요. 부견이 연나라를 멸망시켰죠. 그게 전연이에요. 그런데 모용수가 다시 연을 세우니까 이게 후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진이 어지러우니까 이런저런 나라가 발생하잖아요. 이 후연 앞에 전연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견은 미칠 노릇이죠. 자기가 비수에서 한번 깨지고 나니까 개나 소나 이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연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자신의 왼팔이었던 요장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장이 여기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것 같아 겁났던 요장은 오히려 부견을 제껴버리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요장이 부견을 죽여버리고요. 자기도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후진입니다. 전진은 부견이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진은 강족이었던 요장이 세운 거예요. 나라 이름을 후진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그냥 진이에요.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전진에게 전량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부견이 그 개털되니까 다시 여기에 량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후량입니다. 자, 전량과 후량은 크게 어떤 그 이 56국의 줄기를 잡진 못해요. 변방이기 때문에 계속 힘이 빠지면 중앙에 힘이 빠지면 그냥 등장하는 나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천하는 이렇게 후연과 후진의 2파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요 일대 화북의 핵심 노른자 지위를 후진과 후연이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또 여기서 또 천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4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북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북위도 선비족이에요. 아까 모용수가 세운 옛나라도 선비족이라고 그랬죠. 이 북위는 탁발씨가 세운 선비족입니다. 예전에 대나라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지도를 앞에 보면 대나라가 있는데 그 대나라 역시 부견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부견이 무너지니까 얘들이 또 나라를 위라고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후진은 요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 흉노족이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내는데요. 형련발발이라는 사람이 여기 하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하나라를 북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미 이 북위가 모용수가 세운 전연을 멸망시키면서 요렇게 북연과 남연으로 남아서 나눠지게 됩니다. 연나라는 그리고 이 북연은 고구려와 계속해서 충돌을 하죠. 이 후연 시절부터 고구려와 계속 충돌을 했어요. 결국 그런데 이 북위가 형련발발의 하를 누르고 북방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여기 남아있는 량들은 서량, 북량 요런 나라들 있잖아요. 후량 요 량들은 힘이 있어서 나라를 세운다기보다는 중앙이 어지러우니까 공백상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 강대한 북위가 얘들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방을 북위가 통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후진이라는 나라는요, 후진 누가? 요장이 세운 후진. 요 후진은 동진에서 유유라는 장군이 북벌을 하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요 남년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자, 요 유유가 나중에 큰 사고를 쳐요. 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북방은 이렇게 북위로 통일이 됐고요. 자, 유유가 사고를 친다 그랬죠. 유유가 송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남쪽의 왕조 그리고 북쪽의 왕조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대립을 하게 되고요. 어지러웠던 이 개판이었던 5호 16국을 바로 북위가 정리를 다 싹 해버렸던 겁니다.